충남에서 호우 피해가 집중된 곳은 금강 주변의 4개 시군입니다. 이들 지역에 특히 피해가 컸던 이유와 향후 어떤 예방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청양군이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와 배수시설 확충 등을 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습니다. 또 폭우로 발생한 영농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군 소음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내년 9월까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을 조사해 주민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 대산에 대규모 일반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2027년까지 142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 조성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충남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곳은 청양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금강 주변의 4개 시군입니다. 네, 특히 이들 지역에 피해가 컸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금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범람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먼저 기록적인 강수량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부여와 청양, 공주엔 5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청댐 방류. 최대 초당 3,000톤에 달하는 물이 금강 하류로 한꺼번에 흘러든 겁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못하면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워낙 이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대청댐을 안 열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우리한테 시 자치단체에 상황은 미리 알려도 우리가 좀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거 대응하지 않겠냐 이제. 홍수 방지 시설들도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양과 논산의 하천 제방은 거센 물살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른바 극한호우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그 지수 관련 구조물에 대한 빈도 개념을 많이 상향은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극한 호우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비하고요. 물을 퍼내야 할 배수장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청양 4곳, 공주 3곳 등 충남 배수장 9곳이 물에 잠긴 겁니다. 금강 수위와는 2m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설들 같은 경우도 낮아가지고 사실은 침수가 돼서 제대로 퍼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점검. 극한호우에 대비한 시설 보강과 확충, 지형을 고려한 재배치 등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보통 5년에서 또는 10년 주기로 재평가 또는 어떻는지를 검토를 하지만 그 검토만 할 뿐 재방을 조금 더 이렇게 폭을 뭐 넓히거나 아니면 재방 높이를 하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자체가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양군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충남도의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먼저 청양군은 영농 보상비 20%를 추가 지원하고 열풍기 등 영농 장비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배수장 펌프의 용량 부족 등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후 배수장의 증설과 재설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폭우로 발생한 5,050톤의 영농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등 충남 내 공공기관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충남도는 직원 360여 명을 부여와 공주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투입해 피해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남교육청 역시 청양군에 60여 명을 파견해 침수된 농자재 세척과 오물 수거 등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소방본부는 인력 2천여 명과 장비 약 200대를 동원해 침수주택 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군소음 피해 주변 지역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도는 20일 군소음 피해 주변 지역 실태 조사와 협력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충남도는 내년 9월까지 도내 군용비행장 4곳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 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주민 피해와 소음, 진동 실태 조사, 지원 대책 도출 등입니다. 서산에 2027년까지 대형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20일 대산 그린 컴플렉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산 그린 컴플렉스는 2027년까지 서산시 대산을 밀어내 22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4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천억 원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박재근 소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입니다. 예, 소장님 먼저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진시는 더욱 효율적으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각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12일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인 당진시 부시장을 비롯해 당연직 3명과 위촉직 8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민간환경감시와 관련된 사업계획, 실적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1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민간환경감시사업의 추진 경과 보고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와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의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공유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출범한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관내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박재근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로 출퇴근하거나 어딘가 이동할 때 요즘 부쩍 도로에서 집중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도로가 움푹 파여서 만들어진 구멍, 포트홀 때문인데요. 연일 장맛비가 지속되면서 도로 파임으로 인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포트홀이 한 번 생기면 같은 곳에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곳곳에 크고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비 온 뒤 약해진 지반 위 아스팔트에 생긴 구멍, 바로 포트홀입니다. 지나가는 버스들도 포트홀을 발견하자 서행 운전합니다. 지름이 50cm 이상은 돼 보이는 움푹 패인 구멍이 연달아 뚫려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 위에는 아스팔트와 돌가루도 흩날리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폭탄이라 불리는 포트홀은 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3만 개의 포트홀이 생겼는데 10건 중 3건은 비가 많이 내리는 7, 8월에 몰렸습니다. 빗물이 도로에 스며들어 지반이 약해지고 아스팔트 포장이 무너지면서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무거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포트홀에 더욱 취약합니다. 20톤 트럭 한 대의 하중은 승용차 900만 대가 지나간 것과 같아 대형 차량은 비 온 뒤 도로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 타고요.
여기 뜨구나. 거기 밝은 시간에는 괜찮은데 어두운 시간대는 포털 지나가다가 펑크 나는 경우도 많고, 사전에 좀 미리 좀 도로 파인 부분은 좀 잘 복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포트홀이 한 번 생기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포트홀이 생긴 곳을 보면 아스팔트 색이 다른 곳보다 진합니다. 최근 보수를 한 곳에 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보수를 위한 땜질식 처방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생긴 곳에 흙만 채워 아스팔트를 더 씌우는 방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잘라서 밑에 있는 그 연약지방을 파내고, 그 점토질이 없고 자갈모래 같은 섞인 그 보조기층을 잘 해하고 아스팔트를 딱 살을 채워야 되는데, 막 행정 편의적으로 오버랩을 쭉 해비면 매년 비온 뒤에는 그 사이가 또 일어나고.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포트홀. 사고를 막기 위해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포트홀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올해 충남 지역에서 3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19일 기준 지난 5월 20일부터 폭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 수가 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열 탈진이 60%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과 열 경련이 각각 23%, 6%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온열 질환자의 3분의 1은 야외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습니다.